2번 대전 서구 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전옥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대전 지역에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갖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총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선거이고 특히 이 대전 서구 을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 2선을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전 서구을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의 새로운 정치 1번지로 급격히 부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서구을 지역의 유권자들의 수준은 대전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전 충청권을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뛰어난 곳이 바로 대전 서구 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성을 고려해서 중앙당에서 제가 이쪽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동심의 결정에 따라서 제가 전격적으로 이 지역으로 전환 배치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대전 서구 유권자들께서도 저에 대해서 좀 생소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저의 간단한 이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서천입니다. 대전 지역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면 닿는 거리에 있는데요. 그리고 대전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공부를 해서 제 전공에 맞게 국가정보원과 그리고 외교부, 청와대에서 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평생을 일해왔습니다. 총 재직 기간으로 따지면 한 30여 년이 되는데요. 이 경험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현 시국에서 매우 중요하게 국가가 필요하는 그러한 전문 영역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이 얘기는 작년 5월부터 김정은이가 여러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유례없는 도발 정국을 계속 끌고 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김정은이의 이런 도발 또 김여정이야 현 문재인 정권을 얕잡아보고 수위를 그렇게 높여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쉽게 얘기해서 안보 파탄의 정도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어떤 국제적 위상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을 정도로 안보 파탄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 국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상적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100개국이 넘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쯤 될 텐데요. 유엔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을 입국을 막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외교안보 정말 그 실상은 이루 여기서 제가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반도 정세, 김정은과 또 미국과의 관계, 여러 우리 안보 상황이 그 예사롭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미래 통합당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대전, 우리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우리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이 우리 충청권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빼앗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빼앗긴 땅의 지형이 더 굳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직접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과 국정 실패 쉽게 얘기해서 헌정 그 다음에 민생 그 다음에는 외교안보 재앙 이 3대 재앙 정권인데 이것을 핑크 혁명을 통해서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대전 서구 지역에서 반드시 우리 미래 한국당에서는 회복해야 되겠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서구 지역에서 제가 이 핑크 혁명의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충청, 대전,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청주, 충북 지역 이 일대에 핑크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러한 필요성에 직면했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하고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려운 국면인 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필요성 분명히 우리 대전 서구 지역의 유권자들은 높은 여러 가지 정치의식과 그리고 교육 수준 등으로 볼 때 충분히 그 필요성을 이 실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 미래 한국당의 후보로 이번 경선에서 선택이 돼서 반드시 4월 15일 본선에서 이겨내야만 하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제가 지금 대전 서구 지역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우리 대전 지역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대덕연구단지 뭐 잘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 과학 컴플렉스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그 엄청난 프로젝트와의 가동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대전 대덕연구단지가 그 본래 설정됐을 때의 목표와 기능에 부합하는 그러한 도시로 지금 성장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특히 이 중부권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 리딩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꺼져가고 있는 과학 연구 기능을 물론 지역적으로는 대덕에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 서구 지역이 대전과 충청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데 이러한 꺼져가는 연구 열기와 연구 단지의 기능을 다시 부활시켜서 과거의 자존심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제가 앞장서 있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경제 부분에서도 제가 차장을 할 적에 경제 부분도 같이 다뤘고 뭐 해외 정보 물론 제 전문 영역이고요. 그래서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이 경제 부분에서도 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 3대 재앙 중에 민생 파탄과 안보 파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비록 부족함이 여전히 많이 있고 더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은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대전 서구 을지역을 선택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부를 대전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개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계속해서 대전 지역은 계속해서 서울과 또 우리 고향 충청도 서천에서 오고 가면서 많은 것을 저도 느껴왔고 그리고 평생 말하자면 데스크에서 여러분들처럼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전 서구을 유권자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면 짧은 기간 안에 그야말로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해서 우리 서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던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출마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자님들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세 장짜리 제 양력까지 곁들여서 만들었는데요. 한번 일독을 꼭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조금 전에도 이 방에도 제 유튜브 방송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에 보니까 28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1년 3개월간에 걸쳐서 제가 주야 심야 방송 가리지 않고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과 밤낮 24시간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통하고 또 문재인 정권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투쟁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출마 의견을 마치겠습니다.